그러면 지금 33분이니까 5승까지 해보고 본선 뛰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다시 남은 무장 두개 알아보면 되겠죠. 자, 고순입니다. 이 고순이 이제 군대계 희망이라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분노 스킬입니다. 적 전체에게 84% 데미지를 주고 디스펠 불가, 그러니까 이걸 해제 불가한 스킬입니다. 해제 불가한 커맨드, 뭐 실드 효과를 주는 건데 커맨드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죠. 지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 분노 공격 시 분노 공격이 대상이 많을수록 방어 여부와 상관없이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대 60% 방어를 무시한다. 60% 방어 무시면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거 막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끄어져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중국과 대만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많이 버프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수는 픽업일 것 같아요. 고수는 제가 봤을 때 노숙의 자리야. 노숙 자리고 방류가 로비 자리면 고수는 노숙 자리야. 이 정도 느낌 아닐까? 노숙 왕언이 정도 느낌. 공백이 이제 왕언이 정도 느낌. 이런 포지션이지 않을까? 남은 게 이제 진군과 공손찬이 이제 서성 정군 어떤 차이 아닐까?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고순이 죽으면은 모든 지휘 효과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매라운드 시작 시 디스펠이 불가능한 HP가 가장 낮은 아군 3명에게 스냅 적용. 스냅은 뭔지 모르겠네요. 현재 데미지의 30%, HP 30%를 흡수하는 그런 스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실드로 흡수할 수 있는 데미지 50% 추가. 자신의 기본 공격 및 분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이건 뭔지 모르겠다. 번역으로 가봅시다. 삼성이었죠? 스냅샷 적용. 현재 HP의 데미지 30%. 이렇게 30%를 흡수하는 쉴드를 만들어주는 건데. 쉴드가 남은 데미지 50%를 기본 공격과 추가 공격, 분노 공격에 데미지를 추가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딜량도 올려주고 방어력도 올려주는 쉴드가 또 추가가 된다. 피가 적은 애한테 좀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5성 스킬입니다. 트래핑 효과가 존재할 때 아군 유닛이 받는 치명타 피해가 30% 감소한다. 트래핑 아무래도 커맨드 아닐까 싶은데 적 장군의 공격으로 트래핑 효과가 사라지면 70%에서 50%, 이거 한75% 같은데. 적 장군이 일정한 일로 기절 상태가 됩니다. 이는 라운드가 종료될까지. 이건 이제 쉴드 맞아요. 아까 봤더니 커맨드 효과. 커맨드 효과가 사라지면은 적이 기절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좋죠. 생존도 되고, 쉴드가 깎여버리면은 요거를 이제 기절을 시킨다. 상대를. 굉장히 좋죠. 자, 각성 스킬 1번입니다. 적 전체 HP가 60% 이하일 때 공격력이 가장 높은 유닛의 최종 데미지가 30% 증가합니다. 딜량이 계속 올라가요. 이게 보통 이제 여포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가겠죠. 공격력이 가장 높은 유닛이니까. 퍼시스턴스 효과가 아군 유닛이 받는 크리티컬 데미지를 50% 감소하도록 개선하며 크래쉬 효과로 적 장군의 공격을 받아 소멸 시100%적 장군이 현기증에 들어간 확률은 좀 바뀌었죠, 이거? 이게 지금 퍼센티지가 막 이상하게 섞여있는데 다시 돌려봅시다. 아, 이게 지금 끄여져 있어서 그렇구나. 50이랍니다. 50%였고 50%는 70%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70%, 100%였는데
이게 상향이 데미지는 상향이 됐지만 박무시가 지금 두 배로 올랐거든요. 두 배로 올랐는데 기절 확률은 좀 깎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나오는 거죠.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 전체의 총 HP가 60% 이하일 때 공격력이 가장 높은 유닛의 최종 데미지가 40%인가. 이건 아까 이거랑 똑같네요. 상태 이상 저항이 20% 증가하고 질량이 40% 증가하고 요거 이제 삭제되면 됩니다. 일상 스킬이 강화된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결속은 그 군이에요. 군웅 무장이 3명 이상일 때 고수는 치명타 저항이 20% 증가하고 전투 시작 시 분노를 750 회복합니다. 아, 분노를 빨리 써줘야 이 실드가 차기 때문에 군웅을 같이 쓰는 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같이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고순과 같이 쓰기 좋은 무장은 딱 정해진 게 여포죠. 여포가 가장 좀 알맞습니다. 분노 공격에 뭐 일반 공격 추가 공격에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순의 스킬과 가장 잘 맞는 것은 여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에게 데미지를 주면은 좀 공격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무가 올라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포랑 잘 맞는 것이죠. 고순에다가 여포는 좀 필수적이다. 군웅이기도 하고 여러 무장 때리고 자주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포는 정말 찰떡인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진궁이 좀 저는 가장 알맞지 않나. 딱 이렇게 조합을 짜야 된다. 필수적으로. 그 외에 다른 애들은 좀 선택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데 여기 밑에 참무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참무가 있어야 이 덱 굴러간다고 생각해요. 템포가 좀 느려요. 템포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첫 턴에 이거 아무리 실드를 받고 이리저리 해도 빨리 죽을 수 있거든. 일단 뭐 퇴사자 덱이라든지 지금 육손 한무가 있는 오나라 연소 덱도 있고 첫 턴 데미지가 너무 아프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상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 고순 한무가 완벽하게 좀 카운터를 쳐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번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커맨드 효과가 향상됩니다. 이거 이제 그 지휘 효과죠. 분노나 드래곤 소울 스킬 이건 이제 뭐 드래곤 소울 스킬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추가적으로 농민기였나 아무튼 그런 게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분노 2번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스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공격 대상이 많을수록 데미지가 뭐 이렇게 해서 크리티컬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최종 데미지와 크리티컬 데미지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일량도 증가된다. 그리고 2번 이게 중요해요. 1라운드 시작 시 자신을 제외하는 우리 장수들에게 환생을 적용한다. 장수 자신이 생명 상한치 40% 피해를 흡수할 수 있지만 장군은 상한치의 치유량을 40% 흡수해야 한다. 정상적인 치유를 받기 전에 수명 제한이 있으며 효과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게 뭐냐면 동백이랑 비슷한 거예요. 죽을 만큼의 치명타 피해를 입었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한 턴 두 턴 있을 거 아니야. 그동안 치유량이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나를 살려줘야 돼.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아니면 1턴 2턴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 환생이 있기 때문에 죽을 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어도 진궁이나 고순이어지고 뭐 실드도 주고 진궁이 그 이전에 또 힐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퇴사자 덱이나 육손 그 연소 덱에 좀 형성상 빠르게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무가 나와야 큰 덱이 쓰일만 하다라고 생각해요. 요게 이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적 장군의 공격으로 재생 효과가 사라지면 50% 확률로 적 장군이 어지러움 상태가 되며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어지러움은 이거겠죠. 스턴이겠죠. 이게 그럼 좀 모르겠네요. 원래 있던 효과인데 추가적으로 뭔가 기절이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본판이 고순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리고 이 대만 서버에서는 여포가 환무가 이미 나와 있다네요. 환무가 나와 있어서 가지고 고순을 쓰는 게 좀 또 많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이죠. 보순에 많은 수의 실드는 즉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순의 전망은 매우 좋고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무가 나온다, 보순 한무가 나온다 하면은 추천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천천히 모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가 공선하고 하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보순 기대한 만큼의 어떤 파워가 보이나요? 네, 자타요. 자타가 좀 많이 놓친 거는 없잖아요. 자타가 좀 놓친 게 많이 없잖아요. 일단 힐러는 진궁이 있어가지고 화타는 좀 아닐 것 같고, 과자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게 분노를 감소시키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강류덱이라든지 이런 거 상대로 괜찮긴 한데, 일단 얘도 각본 랜덤 3명이 타겟이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때는 니키가 이 총체만 했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옆보 진궁에다가 일단 초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초선이 들어가면 옆보가 생존도 많이 될 거고, 옆보의 어떤 생존구도 있고, 초선이 주는 매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노 감소도 이제 초선이 갖고 있잖아요. 매혹이 안 걸린 상대에겐 분노 감소도 있고. 초선 빼는 건 조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치유랑 이것도 이제 레알 같이 그래서 인공이 같이 쓰이게 되면은 치유랑 25% 추가된다는 것도 굉장히. 메인 딜러는 옆보다 보니까 초선을 통해서 살린다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래서 이렇게 봐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다면 원소가 어떨까. 원소가 전체 공격도 있고요, 군무장 최종 피해 감소 10%에다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잘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분노도 많이 줘가지고 여포라든지 고순이라든지 다 이제 분노를 많이 쓰면 좋은 거니까, 무조건 분노는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원소가 한 자리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순 여포, 그 다음에 진궁, 진궁이 이제 메인 힐러, 여포래 초선, 원소 한 자리는 여령기 아니면 진짜 장춘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장춘화는 진짜 제가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한무 딱 뽑아가지고. 갑자기 원소가 아니라 저 덱에서는 원소가 잘 맞는 시너지가 잘 맞는 무장이라 생각해야죠. 보순 덱도 보시면은 조금 턴을 천천히 챙기면서 상대에게 딜을 좀 넣어놓는 좀 연소덱이랑 비슷한 느낌이라 보거든요. 저는 연소덱도 방무 데미지를 주면서 이제 상대를 고립시키는 그런 느낌이라면,